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 강호통매 사막팔매 마스코트 사막팔매 다나이는 강호통매 이재원입니다. 아 소통매 있구나. 예. 아 더워. 아 더워. 더운데 여기 왜 여기서 왜 또 오늘 여기서 모이자는 거야? 왜? 뭐야 뭐야? 요즘 엄청 무덥잖아요. 그렇죠. 아 나 더워. 날씨가 엄청 더워서 통매 요즘 지쳐 보여서 카페 갑시다. 바다 가려고. 바다? 저 오일을 좀 준비를 해갈까요? 비키니. 어떻게? 나 진심 좋아하는 것 같아. 피서객분이랑 게임도 하고. 피서객분들하고 게임하고. 같이 어울려서 즐기시는 거. 아, 놀고 오자. 여름이니까 한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아무리 바빠도 한 번은 좀 바닷가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투매는 말이죠. 지금부터 가까운 바닷가를 향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기대, 이만큼 하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출발! Let's go! Let's get it! 오, 예. 여름이니까, 시원한 음료수, 여름이니까, 오, 예스, 폭염주의보. 우리가 지금 바다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들린, 중간 점검 장소. 어? 휴게소 왔는데, 운전하시다가 힘드시고, 또 지치시면은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저 통감자가 맛있는 곳. 바로 이곳 휴게소 왔는데.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문 닫아볼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지금 모여있어요. 다들 웬만하면 좀 가족 다니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언니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이게 사실 방송하면 안 되는데.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그리고 저 휴게소 하면 또 감자 아닙니까? 통감자. 통감자 드시죠. 손님들 가시죠. 렛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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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니까 시원한 음료수. 오 예, 햇빛. 오 예. 아, 이 찌는 듯한 햇살. 여름 햇살. 아, 저 대단하죠. 엄청나죠, 지금. 아, 여름 햇살. 대단합니다, 지금. 언니, 안녕하세요. 도망가. 자기 타겟인지 알고 있는 거야. 어디가? 잠깐만. 인터뷰. 잠깐만. 안녕하세요. 빨리 얘기 좀 해봐. 빨리. 저 친구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갔다 오신 분이세요? 저 식사하실 분이 없으세요? 저 민족이 좀 괜찮으세요? 여기 한번 여쭤볼까? 안녕하세요. 휴가 가시는 길이세요? 예. 예,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의정부요. 의정부에서 오셨어요? 아, 지금이 저 8월달인데 우리 가족들하고 오신 거예요? 예. 누구? 처갓댁이요. 처갓댁? 인원수가 어떻게 되세요? 몇 분? 10명. 예. 와. 딸. 예. 여기는? 저 사위예요. 아, 그러세요? 예. 아, 저는 저 부인이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우리 자기는 막내 사위고요. 몇째 사위? 둘째 사위. 둘째 딸 이제 시집을 보냈을 텐데 믿을 만했습니까? 글쎄요. 작은 딸이 있는데 어떡해. 지금 살짝 이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 장모님한테 난 이거 조금 서운했다. 없어요. 네. 확실합니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아, 음식 잘하시고. 음식 잘하신다. 이쁘시다. 잘하시고. 또. 음료. 아, 그래요? 최고죠? 그럼 됐지 뭐. 음료. 예. 야, 이건 솔직하게 이야기해. 방송이잖아요. 아니, 방송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비비는 게 장난이 아니네. 네. 예. 아무튼 이렇게 살아남았나 봐. 예. 아무튼 휴가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삼척으로요. 왜 삼척으로 선택하셨죠? 모르겠어요. 저는 따라가는 지.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와 삼척으로 가자고? 딸들이 좀. 딸들이 정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말이죠. 삼척으로 가시게 되는데 네. 삼척 가서 뭐 어떤 거 하실 예정이 있어요? 얘기는 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장황이가 쭉 가가지고 네. 뭐 애들 뭐 바닷가 들어가는 거죠. 장호왕,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장호왕 가시면은 투명 카약 있어요. 투명 보트. 예. 네. 네, 그거 물질 좀 하시면은, 예. 네, 네. 아이들한테 좋거든요. 네, 예. 아주 좋은데, 아빠가 이제 죽어요. 아이, 그 정도? 그 정도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 네. 몇 박 며칠이죠? 2박 3일 동안. 가족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 꼭 그 안전사고 조심하시고, 네. 예. 네. 예,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 예. 오, 예. 오, 예. 오예 오 사람 완전 많아. 이거 레알 많아. 와우
대표님, 밥 좀 사줘. 라면. 잠깐만, 제가 옆으로 좀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될까요? 오, 예스! 저, 여기가 휴게소예요. 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7개월 됐어요. 7개월? 네. 그때가 이제 비수기죠? 그죠? 네, 네. 비수기였을 텐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솔직히 지금 힘들죠? 네, 좀. 아, 좀 힘들다. 네. 이렇게 이제 비수기 때, 아니, 이렇게 성수기 때는 일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할 텐데, 정말 서 있는 시간 되게 길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보너스를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좀? 네. 좀 얼마? 얼마 정도 생각해요?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러면 대놓고 얘기 한번 합시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성수기도 한 10만 원 더 올려주세요. 네. 괜찮아, 괜찮아. 사장님 10만 원만 더 올려주세요. 나이스! 저기, 지금 성수기. 네. 일단 나는 일하고 있고 네.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는 뭐 먹을래? 나는 뭐 먹을래? 아주 기쁘고 재밌는 모습으로 아주 들뜬 모습으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뭐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나도 가족들하고 같이 뭐 놀러 가고 싶다. 네, 좀. 좀 네. 그런 거? 정해져 있어요? 휴가 날짜가? 언제? 휴가는 말고 네. 그냥 쉬는 날로. 아, 쉬는 날로. 자, 갑시다. 사장님! 공식적으로 3박 4일 휴가 좀 주세요. 자, 시작! 사장님, 휴가 3박 4일 한번 빼주세요. 방목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책임 안 진다, 나는. 되게 멋진다. 오, 예.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릴 만한 종합 안내소가 여기 있거든요. 휴게소에 항상 가다 보면 안내소가 하나씩 있어요.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위작점 떠났다 그러면 종합 안내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여기가 종합 안내소.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 예.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휴가철인데 뭐 무작정 야, 우리 저 강릉 가자. 예. 이러신 분들이 엄청 계실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분들께 좀 알차게 좀 보낼 수 있을 만한 알차게? 어떤 예. 어떤 추천 관광 명소라든가 그런 곳들을 있어요? 추천 해드린다기보다도 뭐 제가 이제 주로 가면은 개인적인 정동진, 어떤 예, 정동진. 예, 정동진역 쪽에 가시면은 네네. 거기에 그 통일 박물관 예, 또 거기 가시면 뭐 군함도 있고 네네 잠수함도 있고 어허. 아 네. 그럼 저렴한 가격에 네네. 구경할 수 있는 관광거리와 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정동진역도 있고 모래시계 공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네. 많고 바로 또 옆에 바닷가도 있고 네네 뭐 다양하게 드라이브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아, 가장 알찬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양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자 예. 휴게소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보통들 뭐 통감자 이런 거 예. 많이 드시고 화장실 그렇죠. 갔다가 가시는 게 보통 대부분이신데 예. 그런 거 말고 이 휴게소를 오시게 되면 뭐 어떤 그 관광객분들 모르시는 거 예. 요건 꼭 챙겨가면 하나도 이득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네. 이제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그 하계 성수기에 이벤트를 하는데 고객들한테 무료로 이제 선물을 네. 나눠주는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커피를 제공한다든지, 아, 진짜? 예. 생수를 제공한다든지, 아, 그래요? 이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저희가 한번 했고요. 네.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서. 아, 하나 우당불라도. 아무튼 그래도 오늘 저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 그 이곳을 모르시는 분들께 좀 길잡이 같은 역할 좀 해주시면서 불편함 없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좋은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뭐 이런 이벤트도 있네. 이런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 신기한 거 많이 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가 가르시는 길이세요? 추가? 네. 두 분이서? 어디로 가시는? 삼척. 삼척, 그, 바닷가 하면은 뭐, 동해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왜 삼척으로 가시는지? 스노클링 가 스노클링? 와. 자, 두 분이서 몇 박 며칠? 2박 3일. 2박 3일? 예. 아, 그럼 바캉스 베이비. 예, let's go, let's get it. 어느 쪽 돌아보실 예정이세요? 저희는 초곡항. 초곡항 가려고요. 아, 초곡항에 뭐 볼 만한 거 있어요? 뭐 항이니까 뭐 바다 보러 가는 거죠. 그냥 바다 보러. 아, 좋겠다. 레일바이크로 타고 네. 더웠겠는데 레일바이크 타나 땀 쭉쭉 마실 텐데 장난 아닌데. 네. 그렇죠? 아무튼 저 둘이서 뭐 좋은 추억들 만드시기 바라겠고 예. 그 저기 꼭 바캉스 베이비. 남자라는 바캉스 베이비. 예, 쌍둥이 렛츠 고 렛츠 게릿.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야, 덥다. 오늘 빨리 가자.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예, 아유. 갑자기 지금 어떤 분이 저희 커피를 주신다고 이 바닥을 대놓으는데, 아, 예, 그,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누구세요, 근데? 시계소 관리자예요. 아, 이런 거 김영란법에 걸려요, 선생님.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는데 3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아, 그래. 아이고, 예, 예. 자, 이리 와봐. 갑자기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어디서 왔어요? 너 집이 어디요? 원주. 아, 원주에서 왔어요. 누구랑 왔어요? 엄마. 야, 얘는 계속 싸가지없이 계속 반말이네. 엄마랑 둘이서 온 거예요? 아, 저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주 그냥 당차 뭘 이렇게 많이 먹여가지고 애가 벌써 이래요. 전복, 장어, 뭐 등등. 야, 많이 먹인다. 애들은 건강해야 돼. 애들은 건강해야 돼. 아빠가 없고 엄마랑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왜? 아빠 빼놓고? 아빠는 이러고? 원래 집에 있는 거예요. 아, 원래. 뭐야? 이게 무슨 가족이야? 근데 저희 다 아빠는 다 집에 놔두고 엄마랑 애들끼리. 아, 그래요? 네. 아, 재밌겠다. 네. 어디로 가실? 평창 블루. 아, 평창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예, 평창. 자, 오늘 이렇게 가시면은 거기서 평창 거기서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냥 워터파크에서 놀고 올 거예요. 아, 그래요? 아무튼 좋은 추억이 오늘 되셨길 바라겠고. 네, 식사, 점심 드셨어요? 아직 가서 먹어야죠. 가서? 아, 그래. 평창 가면 뭐가 맛있지? 워터파크에서 라면 사 먹을 건데요. 온 국민의 사랑 라면! 오예. 더워. 인파가 많으니까 실내도 더워. 그래서 빨리 가야 돼.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속도로도 꽉꽉 막혀가지고 더 더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뻥뻥 뚫리는 느낌으로 한번 바닷가로 Let's go, let's go, let's do it, let's get it. 오예. 오예, 바다나. 아, 수영 금지. 아, 뭐야. 장사꾼. 예. 예스. 어, 싫어. 미친놈이지, 미친놈. 이게 뭐냐?